이제 창원 간첩단이에요. 간첩이 너무 많아서 설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창원 간첩단은 히읗 기역 히읗을 수사하던 도중에 간첩단이 제주도뿐 아니라 창원, 진주, 전주 등지에 결성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하다가 드러난 거예요. 이름은 자주통일민중전입니다. 줄여서 자통이에요. 얘네들은 이름을 짓는 센스가 1954년쯤에서 정지해버린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 약물 관련 영상, 민주당이 약물 관련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그 영상에서도 말을 했었지만, 수사는 고리에 고리를 물고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 고리를 끊으면 그 뒤로부터는 진행이 안 됩니다. 이번 간첩단 사건도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는 중인 거예요. 자통이 받은 지령이나 활동 내용도 비슷합니다. 전부 다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북괴는 자통의 강령과 규약까지 세세하게 다 정해주는 지령을 보내는데, 자통의 강령에는 친미 지배 세력을 타도한다, 미 제국주의의 침략을 타도한다, 민족의 자주 역량으로 자주적인 민주 정권을 수립한다, 민족 대단결의 원칙으로 연방 통일 국가를 수립하여 무슨 조국 통일 과업을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개소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북괴가 말하는 자주는 국민 주권이 바로 서는 나라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북괴가 말하는 자주는 자유 세계와의 연결이 끊어지고 고립된 채로 북괴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통의 규약에는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주체혁명 위협을 계승하신 김정은 원수님을 우리 혁명의 뭐 원수님의 유일적 영도를 무조건 절대적으로 뭐 이런 개소리들이 담겨 있어요. 자통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민노총 본부, 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노조 사무실, 그리고 제주도의 그배 기업관 사무실 등등을 압수수색했는데, 왜그 배를 기억하자고 만들어 놓은 곳에서 간첩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압수수색에서 북괴 지령문, 간첩단이 북괴에게 보고를 한 보고서 충성맹세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그 지령에는 한미동맹 해체, 반미, 미군 철수 이런 걸 빼고도 특이한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윤석열 역도놈 퇴진을 위한 촛불 국민 대항쟁을 일으켜라, 반일 감정을 심화시켜서 남한과 일본의 갈등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어라, 후쿠시마 앞바다 괴물 물고기 출현, 기형아 출생 같은 괴담을 인터넷에 유포시켜서 사회적 불안감을 증폭시켜라, 집단 단식, 삭발 농성 등의 시위를 격렬하게 전개하라, 이런 구체적인 지령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대진년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면서 집단 삭발식을 했어요. 실제로 또 보수 유튜브 채널을 고소 고발하고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댓글을 달아라, 이런 지령도 내려왔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 채널에는 개소리가 올라오면 10분 안에 싹 차단 삭제되기 때문에 그런 공격을 받은 적도 없고 받을 수도 없으니까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북괴가 다음 같은 데서 북괴 사이버 전사들을 동원해서 리플 작업하고 여론 선동하고 이런 데 익숙해서 유튜브에서도 그 짓을 하고 싶었나 본데, 유튜브는 영상 기능만 좋지 리플이나 커뮤니티 같은 소통 기능은 있으나 마나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작을 쳐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걸 모르고 저러는 거예요. 다음은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가 간첩단과 연루된 사건입니다. 이건 독립된 간첩단 사건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자통과 연계된 간첩 활동으로 봐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민노총이라는 거대 좌파 집단의 간부가 적극적으로 간첩 행위에 가담한 혐의라서 따로 이야기를 할 만할 것 같아요. 한미 동맹 해체, 미군 철폐, 반미, 반일, 윤석열 퇴진 비슷한 얘기가 계속 나와서 좀 지겨우실 거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민노총의 전현직 간부, 민노총 조직국장, 금속노조 전 부위원장, 보건노조 조직실장, 전 금속노조 조직부장 등등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북괴 공작원을 접촉하고 지령을 받아서 간첩 행위를 한 혐의입니다. 몇달 전에 역사상 처음으로 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시끄러웠던 일 다들 기억하실 텐데, 그날 여기저기서 이루어진 압수수색에서 북괴 지령문이 90여 건, 북괴에게 보낸 보고문서 30여 건, 충성맹세문 등이 나왔어요. 북괴의 지령에는 송전망 관련 자료를 수집하라,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일장기 화형식 등을 해서 한일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라,
양경수를 민노총 위원장으로 지지하라. 한노총 간부를 포섭하라. 진보당을 장악하라. 정의당에 침투하고 정의당을 장악하라. 윤석열 탄핵을 선동하라 등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진보당 정의당은 각각 NL, PD 계열로 결이 좀 다릅니다. 뭐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다 같은 빨갱이. 이태원 사건 때 그걸 빌미로 반정부 시위를 하라는 명령도 있습니다.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다. 북괴가 문구까지 정해줬어요. 그리고 그 문구들은 윤석열 대통령 반대 집회에 실제로 그대로 등장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가 시내에서 보는 반정부 시위 피켓 문구들이 북괴 공작 조직이 직접 정해준 문구라는 게,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충성 맹세 문구는 읽기도 싫어서 읽지 않겠습니다. 뭐 김일성, 김정일은 위대하고 김정은에게 대를 이어서 충성을 하자 이런 얘기들이에요. 우리 사고방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지지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누구를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충성 맹세를 쓰지는 않죠. 대를 이어 충성하자고 결의를 하지도 않죠. 북괴에 대한 정치적인 지지가 아니라 종교화된 광신이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북괴에게 흡수, 적화가 되면 지상락원이 될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겁니다. 저놈들은 신앙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놈들이 대한민국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저놈들은 지금 신성한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나처럼 간첩단 측에서는 이 모든 게 조작이다, 이 모든 게 거짓말이다, 이 모든 게 국정원과 검찰이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지네 사무실에서 나온 지령 문건과 지들이 실제로 했던 행동들이 일치해요. 윤석열 반대 촛불 집회를 하라고 했더니 촛불 집회를 했고, 촛불 집회가 북괴식 표현이라고 해요. 반일 감정을 격화시키라고 했더니 반일 운동을 했고, 괴담을 유포하라고 했더니 괴담이 유포됐고, 퇴진이 추모다 문구를 정해줬더니 그 문구를 그대로 들고 나가서 시위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압수수색에서 나온 북괴 지령문을 보면 그냥 윤통 취임 이후에 대한민국 뉴스를 쭉 읽는 느낌이에요. 사회의 모든 혼란, 모든 분열, 우리가 상식적으로 대체 이해가 안 간다. 무슨 생각으로 저 짓을 하나. 과학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저런 짓, 저런 주장을 대체 왜 하지? 그 모든 것의 뒤에 북괴가 있었어요. 그냥 몇몇 간첩놈이 탈북자 정보나 수집해서 북괴한테 넘기던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사회 전반에서 체제 전복 활동을 대놓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철 지난 이념 논쟁이다, 반공은 철이 지났다, 때가 어느 때인데 이념이냐, 21세기에 간첩이 어디 있냐, 그런 소리를 떠들던 바로 그놈들이야말로 가장 이념에 경도된,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던 놈들이었어요. 민주화에 대한 성역화, 경제 발전에 대한 부정, 모두가 북괴의 지령에 나옵니다. 지들은 세상에서 가장 반민주적인 괴뢰 집단이면서 이 체제를, 우리 체제를 전복시키는 방법으로 민주화의 성역화를 택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간첩과 테러리스트가 민주투사 대접을 받고 국회의원까지 해먹는 미친 사회가 됐습니다. 간첩단을 수사하니까 민주당에서는 공안정국 조성이다, 철 지난 간첩 타령이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간첩이 쏟아지는데, 북괴 지령, 보고서, 충성 맹세가 쏟아지는데 그걸 수사하면 비난한다? 그 의도가 명백한 겁니다. 그 모두가 북괴가 시킨 일이었어요. 민주당 것들 떠드는 거 한번 보십시오. 누가 북괴와 동조하는지, 누가 북괴의 지령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 경제가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급히 성장했다는 것은 불변의 팩트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 곳곳에 균열이 났고 위험 요소를 안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쟁터예요. 단 한 번도 전쟁이 끝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총알이 날아오지 않을 뿐 불상 발사체는 많이 날아오지만 이 땅에는 지금도 대한민국 멸망을 위한 공작이 전국에서 수많은 간첩에 의해서 진행 중인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나라입니다. 간첩이 국회의원을 해먹는 나라고 전국의 노조가 북괴의 지령을 받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나라예요. 민주당 돈봉투 사건도 그렇지만 어떻게 이런 대규모 간첩단 사건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관심이 없고 조용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국내 어딘가에서는 어떤 멍청이들이 북괴 문화교류국이 써준 피켓을 들고 반정부, 반윤석열 시위를 하고 있을 텐데 지금도 어떤 간첩은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고 어떤 간첩은 법을 만들고 있고 어떤 간첩은 국방위에서 국방부 자료를 빼서 북괴에게 넘기고 있을 텐데 안 무서우세요? 저는 너무 무서운데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